1번 20형 314를 두 번 놓았대요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314씩 두 번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314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형이 100개짜리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100개짜리는 3개씩 두 묶음이 있으므로 3 곱하기 2는 6, 6개 있습니다. 신모형은요, 한 개씩 두 묶음이 있으므로 1 곱하기 2는 2, 2개 있고요. 마지막으로 1모형은 하나, 둘, 셋, 넷, 4 곱하기 2, 두 묶음이 있죠? 4 곱하기 2는 8, 8개가 있네요. 자, 그런데 100모형이 6개면은 우리는 여기 몇이란 걸 알 수 있죠? 그렇죠. 600. 10모형이 2개다라는 것은 20. 1모형이 8개라는 것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600 더하기 20 더하기 8은 628. 따라서 1번 314 곱하기 2의 정답은 628이 됩니다. 20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계산해 보세요. 첫 번째 묶음에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. 일단 100모형이 몇 개 있나요? 두 개. 한 개, 두 개. 10모형이 몇 개 있나요? 한 개, 두 개, 세 개. 세 개. 1모형이 몇 개 있나요? 한 개, 두 개. 두 개 있습니다. 따라서 자, 요거 다 합쳐 보면 23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? 즉 232가 몇 묶음 있냐? 한 묶음. 두 묶음, 세 묶음. 따라서 232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곱셈식 계산을 해볼게요. 우리가 두 개씩 몇 묶음이죠? 세 묶음. 여기다 바로 계산해볼게요. 2, 3은 6. 세 개씩 몇 묶음이죠? 세 묶음. 3, 3은 9. 두 개씩 몇 묶음? 세 묶음. 2, 3은 6. 따라서 여기를 보니까 아하 얘는 696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따라서 정답은 696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계산해 보세요. 먼저 여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. 112 곱하기 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계산을 할 때는 1의 자리부터 차근차근 곱하는 수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. 2 곱하기 4는 8. 1 곱하기 4는 4. 1 곱하기 4는 4. 정답은 448. 다음 문제 302 곱하기 3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천천히 곱해주면 되겠죠? 2 곱하기 3은 6. 0 곱하기 3은 0. 3 곱하기 3은 9. 정답은 906. 자, 이번엔 가로셈이에요. 가로셈을 또 이렇게 계산해 볼 건데 가로셈도 어렵지 않아요. 1의 자리부터 차례차례 왜 이래? 1의 자리부터 차례차례 곱하는 수와 곱하면 되겠습니다. 2 곱하기 2는 4. 1의 자리부터 써줘야겠지요. 그 다음 10의 자리. 3 곱하기 2는 6. 그 다음 100의 자리. 4 곱하기 2는 8. 따라서 864가 정답입니다. 마지막 문제. 220 곱하기 4.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. 0 곱하기 4는 0. 2 곱하기 4는 8이지, 8. 2 곱하기 4는 8. 정답은 880. 이번에는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. 보기와 같이 계산 결과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. 무슨 말이냐? 보기를 보세요. 123 곱하기 2를 냈더니 246이 나왔대. 그래서 이 표에서 246을 찾아서 이렇게 색칠을 해준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. 이거 다 가로셈으로 풀어도 되겠다, 그쵸? 가로셈으로 풀 때에는 1의 자리수부터 이렇게 곱하는 수에 곱해주고 그 다음 10의 자리, 그 다음 100의 자리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서 1의 자리, 10의 자리, 100의 자리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? 곱해볼게요. 0 곱하기 4는 0,
2 곱하기 4는 8, 1 곱하기 4는 4. 정답은 480. 두 번째 문제. 1 곱하기 3은 3, 3 곱하기 3은 9, 3 곱하기 3은 9, 993. 세 번째, 34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는 4, 4 곱하기 2는 8, 3 곱하기 2는 6, 684. 네 번째, 0 곱하기 2는 0, 3 곱하기 2는 6, 2 곱하기 2는 4, 460. 그러면 자 여기서 정답을 찾아서 색칠을까지 해야 정답이겠죠? 480 어디 있을까? 여기 있네요. 찾아서 색칠해주고 993 찾아서 색칠해주고 684 찾아서 색칠해주고 460 찾아서 색칠해주면 이렇게 네 가지를 색칠하면 정답이겠다. 다음 5번 문제. 귤이 한 상자에 131개씩 들어있습니다. 세 상자에는 귤이 모두 몇 개씩 들어있나요? 자, 문제의 키워드를 먼저 찾아봅시다. 상자 안에 보니까 하나, 둘, 세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안 보이지만 귤이 131개, 131개, 131개 이렇게 들어있대요.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. 귤이 한 상자에 131개씩. 몇 상자? 세 상자에 들어있다.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몇 개 들어있나요? 식을 세어봅시다. 131 곱하기 3이 됩니다. 세로, 이번엔 세로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. 세로셈으로 3, 131 곱하기 3은 3, 1은 3, 3, 3은 9, 1, 3은 3. 정답은 393이 되네요. 모두 귤이 393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6번 지혜네 집에서 큰아버지 댁까지의 거리는 102km입니다. 지혜네 집에서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지혜네 집에서 큰아버지 댁까지 거리의 4배입니다. 그렇다면 지혜네 집에서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요? 라는 문제예요. 자 여기서 단서가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단서가 나왔냐면 바로 큰아버지 댁까지의 거리가 102km라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야?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죠? 그런데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얼마냐? 바로 큰아버지 댁까지 거리의 4배래요. 그렇다면 큰아버지 댁 거리 곱하기 4를 하면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. 그런데 큰아버지 댁까지의 거리는 얼마라 그랬죠? 102km라고 했지요. 따라서 큰아버지 댁의 거리인 102 곱하기 몇 배? 4배를 하면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나오겠다. 자, 이것도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의 자리부터 2 곱하기 4는 8, 10의 자리 0 곱하기 4는 0, 100의 자리 1 곱하기 4는 4. 따라서 정답은 408. 즉, 지혜네 집에서 외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408km가 된다. 어렵진 않았나요? 틀린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고쳐 풀어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안녕!